정묘. 을사. 정묘. 정묘. 이민. 여자예요, 남자예요? 응? 여자. 여자면 음간이니까 순행하죠. 순행하니까 여기서부터 순행하는 걸로 을,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사, 오, 미, 육, 16, 26, 36, 46, 56, 66, 76. 올해 몇 살이에요? 37. 개, 묘년 37세.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연부터 쓰잖아요. 연 쓰고, 월 쓰고, 일, 이. 이제 연, 월 하면서 일간이 너무 궁금하죠. 일간이 정묘 일간이네요. 이거를 이천이지라고 해요. 천간이 똑같고, 지지가 똑같고. 이천이지는 뭐냐면, 활동이 왕성하다. 동가식 서가숙한다. 많이 움직인다. 그런 뜻도 되고, 그런 뜻도 되고, 이제 사주 풀이를 하면서 이천이지를 그다지 중요하진 않지만, 왜 이천이지가 있는지, 이거를 또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엎드려 운다. 복음은 나쁜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천이지가 있구나. 이게 있구나. 이게 어떤 작용을 할까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월부터 보죠. 4월에. 4월은, 만물이 꽃 피는 시기예요. 을목들이 막 꽃을 피죠. 4월은 참 좋아요. 꽃 피니까. 그래서 계사일주를 재관쌍미라고 하는 거죠. 자, 4월의 정화. 근데 정화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자, 병화가 태양이라면 정화는 달을 얘기하죠. 그리고 정화는 적외선이에요. 그래서 열을 발생시켜요. 열은 을목을 꽃피려고 하는데 말려요. 병화가 을목을 꽃피게 하죠. 이 을목이 인성인데 편인이네요. 어쨌거나 이 사주에서는 목이 가장 왕해요. 목이 가장 왕하죠. 게다가 정임합으로 또 목이 됐어요. 합파를 했나 안 했나라고 볼 때 거의 합파를 목이 왕하니까 목이 왕하니까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정임합 화를 했을까를 이 사주에서 찾아볼게요. 자, 사중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네, 무경병이 들어있어요. 을목이 꽃이 피는 이유는 경금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경금이라는 열매는 정화의 재가 돼요. 재물. 예. 네. 근데 사주의 무재사주예요. 천간에 임수 하나 떴는데 금생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임수는 말라 죽었어요. 수갈. 예, 네, 수갈인데 수가 부족해요. 4월은 워낙 수가 부족할 때예요. 가뭄이 심각하죠, 4월에는. 근데 이 사주 자체에서 금생수를 안 해서, 그리고 수가 많아서, 목이 많아서 수가 갈됐어요. 수가 부족해요. 수는 뭐예요? 이 사주에서 관, 정관. 네. 인성만 많고 인다관설이라고 할 수 있죠. 관이 설됐어. 인다관설이 되면 인성이 많으면 자기 고집이 강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4월이니까 이 친구도 저기 음걸로 비슷하죠. 양인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인성이 많으니까 아주 신태왕해요. 신강하고 신왕해요. 그래서 신태왕하다. 그러면 관을 우습게 안다. 상관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도 관을 우습게 안다. 그렇다면 이사주에서 필요한 거는 경금이 와서 경금 신금이 와서 금생수도 해주고 금금목도 해주고 그죠? 제가 가장 필요해요. 그리고 왕하니까 내가 왕하면 나를 빼줘야 되잖아요. 식상생제가 용신이에요. 근데 지금 26대운의 신금, 36대운의 유금 필요한 글자가 왔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돈 벌러 가야죠. 자, 식상도 여기서 식신 상관도 왔었고 상관생제에서 신금은 임수의 생지예요. 관이 임수라는 관이 취직해야죠. 뭐하러? 돈 벌러. 돈 벌러 취직했을 거예요. 상관생제 하니까 많이 벌러. 남들보다 많이 벌러. 그리고 이제 기후대운 됐네요. 개묘 천간에 관 떴고 개묘 또 인성 왔고 인성이 꽃 필 수 있겠구나. 인성이 하는 일이 천간에 개수가 와서 하는 일이 비견 하나를 없애주죠. 예, 네, 정계충 해주죠. 그래서 관이 관살은 혼잡됐지만 관은 겁제를 제해줬어요. 비견을 제해줬어요. 비견을 제해줬다는 거는 내가 내 능력을 인정받아서 인성이 커지니까 승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무역회사. 무역회사. 자, 사는 역마죠. 직업궁에 역마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수가 없잖아요. 수가 약하잖아요. 수는 무역 유통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 직업을 자기 용신 찾아간 거예요. 수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경금, 신금이 있으면 더 좋겠죠. 제가 근데 재운이 왔잖아요. 그래서 임수 그러니까 무신대운에 아마 취업을 했을 거예요. 기해년 정도 취업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쵸. 아, 네. 2019년 정도 취업했나요?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해자축 이때가 제일 좋았고요. 작년에도 좋았어요. 임수가 떠서 이민이 약간 이제 수가 갈하긴 했지만 대운에서 잡아줬으니까. 그랬고 내년에 갑진년이죠. 아, 올해 승진 가능해요. 만약에 승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아, 결혼 올해 결혼 안 되죠. 예. 내년쯤 37? 내년에 38이죠. 내년쯤 결혼할 것 같아요. 네. 저기 음력으로 몇월 며칠이에요? 4월 20? 20? 21? 7, 8이네요. 8? 제격. 8은 제잖아요. 매화역수로도. 잠깐만 죄송해요. 제가 안 배운 걸 얘기해서. 37. 819. 내년에 결혼해요. 매화역수로 봐도. 사주로 봐도 그렇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때 좋아요. 똥 맞아 떨어질 때. 자, 그러면 관을 천간에 띄웠죠. 근데 시천간에 띄웠어요. 관은 약해요. 약한 관이다. 그러면 어떤 남자일까? 연하예요. 연어일씨. 나보다 어린 놈이잖아요. 연하 남자를 만나서 내년에 결혼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내년에 해요. 아마 그 소개로 만날 것 같아요. 자기 친구들이나 이제 소개로 만나서 올해 만날 거예요. 올해 만나서 내년에 결혼할 것 같아요. 아, 화기는 뭐냐면, 자, 수의 특징, 그리고
차의 특징. 수는 붙어요. 달라붙어. 근데 화는 자꾸 떨어져. 불은 자꾸 옮겨가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남자에 집착을 하지 않아. 남자를 귀찮아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근데 지금 대운이 유금이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해야지. 또 인다 관설이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애치급 하는 거죠. 남자 있으면 귀찮아. 인다 관설하니까. 그래서 연하 남자 만나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 그죠? 그러면 무신 아 참 저기 무오 김이 경신월에 소개해 주세요. 경신월이 7월이잖아요. 7월 양력 7월 양력 7월에 만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신 16월 7, 8월 양력 7, 8월.